비타민C하고 마그네슘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타민C가 있으면 마그네슘을 녹이기가 쉽습니다. 녹여서 이온화가 되어집니다. 그런 결합을 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어지는데, 비타민C를 같이 먹어버리게 되면 비타민C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에 마그네슘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킬레이트를 형성을 시킬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흡수가 더잘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식전에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송파 다니엘님 반갑습니다. 알벤다졸이 아토피와 알러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궁금합니다. 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러지 반응이 기생충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면 기생충을 죽여버리면 결국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뭐 기생충약 뭐좀 먹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기생충약은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서 흡수되어지지 않고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김향숙님, 박사님 강의 듣다가 코로나 걱정에 87세 어머니께 비타민C 3000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라고 했더니 허리가 아프셨는데 3, 4일 드시더니 안 아파지셨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네, 비타민C를 먹었는데 허리가 아팠는데 괜찮아지더라. 이게 바로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가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켜 주니까 그렇다. 특히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세가 들어가면 음식 먹는 양이 감소합니다. 음식 먹는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몸속으로 들어가는 염분의 양이 옛날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그래서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셔서 몸이 말라서 면역이 바닥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잘 살펴보시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떤 패턴을 갖고 돌아가시는지 잘 살펴보세요. 별일 없이 그냥 몸이 계속 말라가다가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패턴.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뭐 뇌졸중, 뭐 뇌출혈, 심장마비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 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감기가 들어가지고 병원 들어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소금과 비타민C가 필요하죠. 감기 안 들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하죠. 소화 잘 되게 하려면 소금과 비타민C 먹으면 되는 거죠. 영양분이 골고루 잘 들어가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죠. 즉, 안 죽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어줘야 되는 게 비타민C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거. 네,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잠잘 자라. 체온을 높여라. 하루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를 통해서 전자가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이 항산화가 되어지고요. 산소가 굉장히 잘 소모가 되어집니다. 산소가 가면 내 몸에서 공급되어지는 포도당하고 세포 속에서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납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저기에서 목욕을 하면 무조건 땀이 나옵니다. 내 몸속에서 대사가 되어지고 몸 자체에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체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소를 집어넣고 비타민C를 먹고 소금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이 이유가 뭐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상 체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오늘도 체온을 높이는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녕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